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시를 포기하고 뭐 정시만 한다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는 그래도 녹화해야 될 것 같아서 녹화를 합니다.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 준비인데 생기부 챙겨야 되나요? 생각은 어때? 졸업한 입장에서. 최소한은 하는데 아예 공란으로 채우고 냅두는 것보다 채우기는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아, 최소한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어렵잖아. 근데 최소한이 얼마큼이야? 생각하게? 제 생각하기에요? 어. 한 200자 정도?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게 단기간에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네. 두 번째, 내가 정시 공부하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건 다 해라. 네. 시간을 최소화하고 즐거운 건 다 해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최소한으로 챙겨서 나중에 지나서 이게 성실성이 없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게. 그렇죠. 성실한 것은 느껴지게 챙겨라 라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수행평가는 내긴 내야 되는데 애매하긴 하지. 안 낼 수는 없잖아. 그치?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져. 아예 때려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으로 내는데 그냥 기본 점수 마련하게. 두 가지로 나눠야지 이거는. 수능 과목이냐 수능 과목 아니냐. 그럼 수능 과목은 만점을 중심으로 해.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 나중에. 한 문제라도. 수능 과목이 아닌 경우는 그냥 뭐 적당히 선방을 하라 이런 거죠. 선방. 네. 그럼 동아리는? 동아리요? 네. 동아리는 이제 생기부랑 연계되는 건데 안 할 수는 없잖아. 동아리 시간에 놀지는 못하니까. 그럴 때는 정시에 도움되는 동아리도 있어. 그래서 글 읽는 걸로 하잖아. 심화에서 독서 토론. 독서 토론 같은 걸 하면 나중에 그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그죠? 네. 정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동아리를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무단 읽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장이 있을까요? 뭐 정시만 하게 되면 아무 생기 이게 생활교육부 자체를 안 보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네. 정시도 종류가 여러 개 생기부를 있고. 하나도 안 보는 게 있고 정시인데 정시는 수능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생기부 하는 것도 있고 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플러스 생기부 플러스 학종, 학생 뭐 자소서, 자소서 면접이잖아. 자소서도 들어가고 네. 면접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시도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치? 수능만 가는 것도 있고 수능하고 생기부도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 달라지니까 수능, 생기부, 자소서 하니까 어떤 정시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학과 특성하고 입시 제도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네. 이런 경우에는 수능하고 생기부니까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 요거만 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조금이라도 챙겨놓으면 수능 점수가 높았을 때 이 생기부에 있는 걸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정시도 생기부 보는 게 있지. 어느 정도는 이거는 다 과마다 다 확인을 해야지. 예, 전형마다. 근데 숫자는 요거만 하는 거는 적어. 확실히 수능만 하는 거는 적다는 거지. 거의 없죠. 적어요. 아니 있기는 있어. 근데 적어 숫자가. 근데 그렇다고 정시하고 수능을 했어 정시만 했다고 불리하냐?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러면 수시에 웬만큼 학생부 전형 잘 정리하고 학생부 정리하는 애들이 정시부도 높아. 네. 이게 내신이 높은 애들이 정신이 높을 확률이 크단 말이지. 그렇죠. 수능이 높을 확률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애들에서 내신은 못하는데 정시만 잘하는 애들이 모이거든. 네. 이런 애도 꽤 많거든. 특목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시만 하는 것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세지. 네. 자, 그런데 이거는 3년의 경쟁률이야. 장기 경쟁률. 요것도 3년의 경쟁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3년 동안에 챙길 거래. 이게 다방면으로 잘하면 수시를 해야지. 그렇죠. 다방면. 그러니까 이게 몰입형은 다방면은 수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몰입형은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몇 과목 뭐
빵꾸나고 하는 이 몰입형은 정시를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수시는 일반고든 뭐든 최고 수준, 그러니까 1등에서 3등 사이는 수시고 다음에는 다 정시요. 실제적으로 상위권 학교에서는, 일반고에서는. 네. 아주 이제 나뉘는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수야. 특목고 자사고는. 네. 거의 수시고 나머지 애들 정시를 해도 경쟁력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 우선 후 정시지.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 2등, 1등에서 3등, 1등에서 5등 정도는 수시고 그 뒤에는 거의 다 정시고 그 뒤에, 이 정시 뒤에는 또 수시야. 네. 그러니까 등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 다음에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시로 갈 수, 100%. 그래서 특성화거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수시로 간다고 하는 게 맞지. 네. 정수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정시를 할 만한, 그럼 이 정시와 수시가 몇 등급 차이 나면 이게 수시를 하냐면, 내신은 예를 들어서 4등급인데 정시가 2등급 나온다. 이렇게 2등급 이상 차이 났을 때 정시를 하는 거지. 1등급 차이는 의미가 없어 보여. 2등급 이상 차이 났을 때. 네. 자, 그러면 또 보면 뭐라고 질문했지? 똑같은 질문이잖아. 만약 자기가 정시에 100% 올인한다면, 그럼 이게 이 학생은 완전히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 그지? 정시로만 가겠다, 100%. 학교에서는 수영평가, 최소시간에, 내신성적, 관리 안 해도 되지. 정시만 공부해서 정시 100%로 수능 점수만 보는 거는, 그치, 수능만 본다고 입시에 나오면 불이익이 없지. 네. 다만, 사회생활 왔을 때 성실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 플러스 내신 보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부 종합점으로. 근데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그래. 아이가 굉장히 생활이 안정되고 규칙적이고, 네. 공부와 이게 내신에 특화되고 하나라도 놓치면 막 못 살겠고 이런 애들, 네. 그지? 내신에 특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그렇죠. 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뭐도 하면 이게 보조하는 백업이 있어야지. 네. 돈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정시만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정시만 하는 것도, 그럼 이 정시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학이 돼야 돼. 수학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정시만 해도 되는 것 같아. 네. 수학이 해결이 안 되면, 정시만 해도 내신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을 거의 이 내신만 한 것보다 수학을 포함한 수학 플러스 국어하고, 그지? 네. 수학 국어. 이 두 과목이 이 내신만 해서 전체 과목을 한 것보다 수학 국어를 하고 탐구나 영어들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을 때 이 수학 국어가 이 내신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정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수학을 목표대학과의 연관성에서 목표대학을 가는 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등급이 가는 대학인데 수학을 2등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네. 목표대학하고 수학하고 수학 목표대학 등급 평균 등급하고 수학하고 봤을 때 목표대학 등급을 충분히 수학을 맞출 수 있다. 그럼 나머지 국어나 나머지 기타 과목을 전부 다 그지 등급을 올려버리면 네. 응? 충분히 정시가 가능하잖아, 그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큰애는 3년 내내 수시 준비하다가, 네. 수시 준비하다가, 아니지, 어쨌든 정시일지도 모르겠지. 정시가 더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정시로, 뭐, 재수해서 정시해서 갔는데, 둘째는 지금 입시제도에서 이게 수시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안 시키려고 수시 처음부터 그게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편안하게 정시 과목만 집중하고 꾸준하게 수학하고 국어만 파고 수학하고 국어를 파고
정시로 한국만 집중하고 프랑스 학교 고등학교 생활 즐겁게 다니는 걸로 하려고. 이렇게 즐겁게 다녔는데 우연히 내신도 조금 관리했는데 어느 정도가 나와서 잘 나오면 수시를 하지. 선정시 후 수시로 하려고. 그... 이거를 정하지 않고 들어갔더니 이 기타 과목 하는 게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정시 공부할 걸 놓쳤어. 아, 내신 공부할 걸. 이게 비교과 같은 경우에 수시 자체도 선 내신 후 이 똑같은 내신이 달성하면 플러스 비교과인데 이 비교과 활동을 한번 해버리잖아. 학교 토론대회 나가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못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을 최소한에서 줄이는 그 다음에 내신을 피크로 받는 그런 수시를 해야지 이 비교과 정신없이 하다가 진짜 일주일 좀 너무 많이 날리거든. 네. 그래서 정시로 하고 1번은 정시로 하고 2번은 내신만 챙기고 3번은 비교과를 하는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거랑 이거 정시하고 내신만 챙기는 거에 비율. 왜? 내신 자체를 입력해 주잖아 나중에, 그치? 네. 수능 표현할 때 그러면 비중이 내신하고 비교과로 쳤을 때 훨씬 내신이 클 테니까 이것만 조금 신경 쓰고 나머지는 비교과 활동은 확 줄여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자기가 100% 올인한다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죠? 이렇게 정시를 하면 자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게 첫 번째 전제조건. 이렇게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신 모의고사 접수가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정시 공부할 거는 정해져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 정신 차리고 학교 수업을 정시로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추가로 아니면 혼자서 수업 시간에 뭔가 다른 거를 정시 공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네. 근데 네 번째는 이게 끝까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본인이 항상 정시로 잘 나오다가 막판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수도 각오해야지. 그렇죠. 재수도 각오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해서 정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막 수시하고 뭐가 타는 일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세트로는 괜찮은 것 같아. 정시를 하면서 여기 앞에서 논술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 왜 이과는 수학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문과는 정시를 볼 때 본인이 글 읽기 속도나 방법이나 글쓰기 원리를 이해해서 국어를 한두 개서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수시 논술, 정수로 하되 수능으로 하되 수시 논술하고 수능은 두 개를 병행해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런 정시로 할까 수시로 할까의 선택은 내 생각에는 적어도 고1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몰라. 1년 해보고요? 고1은 한번 해보고. 왜? 고1 때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시로 결정해서 고1 겨울방학 때보다 해도 늦지 않다고 봐. 겨울방학 때부터. 남들이 하는 거랑 첨속도 떨어져서 하면 외로워서 힘들다는 거지. 고1 겨울방학이면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정시로 하면 정말 정시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 기출문제부터 암기하고 그 유형에 따라 기출문제에 따른 공부법을 잡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정시로 하는 이에 따라서 이제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따라서 쓰니까 이게 철저하게 테마별로 공부해야 돼. 하나 틀리면 그냥 파고들어서 그것만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정시하는 공부법을 터득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7번. 그다음에 8번. 주변이 내가 정시로 한다는 걸 아는 게 좋아. 정시로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래서 네. 제 정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9번은 이렇게 돼서 수시랑 정시랑 막 이렇게 애들 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수시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안 좋아. 인간관계 막 복잡하게 하면 정시하는 데 더 복잡하니까 그냥 할 거는 해줘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0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로 빼서 채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채워주는 게 좋죠. 만약에 상황에 대해서. 네.
이 정도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